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자. 스트레스를 푼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뭐 다 여러분 경험 다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뭐 걱정도 될 수 있고 불안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아 이제 믿기도 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그런 것만 없다면 그런 것만 없다면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만 없다면 유전자 꺼질 일도 없겠죠? 그런 것만 없다면 병이 생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그 근본적 그 뿌리가 뭐예요? 스트레스의 뿌리, 스트레스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스트레스를 푼다. 그럴 때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 뿌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질병을 치유한다. 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뭐 세상 현대 의학부터 시작해서 뭐 민간 요법이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인을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먹으면 낫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해도 원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할 때는 그 질병이 해결이 안 되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찾아내지 않으면 뭘 해도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고 그냥 이 속에 남아있어요.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오래오래 남아있으면 그 스트레스들은 오래오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뭐 남성들도 좀 그렇겠지만 여성들보다는 덜 하죠.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책 쓴다는 여성들이 참 많아요. 책을 써도 수십 권이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여도 쌓여도 너무 쌓여가지고 해소가 된 일이 없고 그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상은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이제 그 말을 듣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당신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건이 된다고 그래요. 나는 스트레스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네. 물론 줬겠죠. 그런데 줘도 잊어버리면 책을 못 쓰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니까 책을 쓰죠. 책을 쓰려면 아주 자세하게 써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 여자들은 그 과거에 받은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데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야, 놀라운 기억력.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으로서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과장되게 기억하고 있을까? 네. 뭐 수십 배로 과장돼서 그런 일은 있었어.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저는 지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그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여성들의 마음속이 지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풀어요? 그 원인, 뿌리를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 예.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트레스의 그 근본적 뿌리가 뭐냐를 한번 오늘 보기로 합시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 스타트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뭔지는 이제는 대답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게 이게 참 놀랍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스트레스의 뿌리를 설명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해요. 자, 여러분 이걸 배웠습니다. 뉴 스타트의 근간.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갑자기 막 두려워지고, 예,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그건 뭐 악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특히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질시켜서, 예, 알파파이던 뇌파를 베타파로 바꿔버리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구나? 스트레스 악령이다. 얼마나 쉬워? 그걸 왜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배워놓고도 모른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힘을 아직도 정말 완전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악령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령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악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요? 자, 그 반면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줍니까? 진, 선, 미. 예. 그래서 진, 선, 미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돼버려요. 베타파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은 결국은 악령이 만든 베타파, 감마파를 성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알파파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게 스트레스.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성령과 악령에 대한 모든 이해, 성령과 악령과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의 관계를 탁 파악을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해결이 돼 버려요.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게 보여요. 성경은 이 삼각관계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령과 악령과 인간. 이거를 딱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령, 악령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영들은 다 숨어버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면 영, 악령이 스트레스를 우리 인간에게 준다. 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스트레스가 뭐냐, 뭐, 이사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뭐, 입시 시험 볼때 스트레스 받는다, 뭐, 결혼식 할때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전혀, 뭐, 증세만, 이제, 그, 뿌리 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식 할때 스트레스 받으면, 이사 갈때 스트레스 받으면, 이사 안 가면 스트레스 풀려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는 어떻게 가야지. 예.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사를 가냐? 그게 문제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을 뇌가 여기 있고, 유전자가 여기 있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요? 유전자요. 그래서 마음에도 상처를 받고, 결국은 무엇에 상처가 가는 거예요? 유전자에 상처가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속이 뻔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뻔히 보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속상했다.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상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로는 뭐 상한 건지 아세요? 유전자 상한 거예요. 유전자가 실제로 상해. 왜? 속상하면 이 활성산소 속상하면 활성산소가 가서 유전자를 때리는데 그 유전자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SOD를 생산해내지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SOD가 생산이 안 되면 활성산소가 그냥 유전자로 달려가서 유전자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야.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속상하면 SOD 유전자 꺼져가지고, 이 SOD 유전자가 꺼지면 활성산소가 바로 직통으로 유전자로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그렇죠? 속상하면 속상한다고요. 마음 상하면 유전자 상한다고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유전자는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뇌 속으로 이제 뜻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뜻이 뇌로 들어오면 뇌파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뇌파는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는 어디로부터 온 뜻이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쪽 좋은 뜻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쪽 나쁜 뜻은 악령으로부터 온다. 잡신들로부터 온다.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진선미. 그 다음에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악령은 거짓을, 거짓, 악, 더러움,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조건적 사랑. 해서 이 우리의 뇌파를 바꾼다. 이쪽을 악령 쪽을 거짓을 받아들이면 악 더러움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가 된다. 그런데 이런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간단해. 네.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아닌 경우를, 그렇죠.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나쁜 뜻이 들어오면, 악령이 준 뜻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감마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악령이 들어오면, 이쪽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어둠.
이쪽은 뭐라 그래요? 예, 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빛을 뉴스타트에서는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그러고, 어둠은 이게 생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 또는 사기 또는 살기. 그래서 생기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무슨 기가 있어요?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 같은 이런 나쁜 기가 있다. 그 살기를 내가 악령으로 더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 다 꺼져버린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악령이 지배. 내가 원해서 받는 지배는 아니야. 왜 악령이 나를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도록 어떻게 자꾸 그 코너로 몰아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악령의 지배를 잘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어떻게 속여먹을까?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칠까? 이것만 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양심은 이미 뭐예요? 팔아먹은 지 오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악령은 여러분, 착한 여러분들과 자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적으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걸 코너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착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악에 받쳐서 매일매일을 뭐예요? 이를 갈면서 살도록 만든다. 그래가지고 결국 성령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도 악령의 지배를 받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원해서 악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악령이 코너로 탁 몰아서 결국은 물론 악령이 그렇게 코너로 여러분을 코너로 몰 때 이용한 건 뭘까? 욕심. 그렇죠. 우리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끼를 어떻게 네, 악령이 자꾸 조금만 더 하면 더 볼게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다. 뭐 그러면 수입만 이제 이런 욕심 우리가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사단은 욕심을 믿기로 우리를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내 몸에 유전자가 너무 변질돼서 자 이런 병이 생겼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자 이제 내 차례. 이제 나한테 오면 되잖아. 그거 따라 가봤어야 뭐예요? 손해만 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뉴스타트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선택할 때까지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성령은 빛이요, 생명이다. 어둠은 사망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다 뭐예요? 어둠이야. 그래서 어둠을 없애려면은 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둠을 없애려면 전기불을 켜면 돼. 간단해. 그렇죠? 어둠은 어둠 속에 환한 빛을 비치면 어둠은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과 악령의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곳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죽은 곳에 뭐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그 빛이 있으면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즉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자연계에서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어떻게 살리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 생명, 생기, 빛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정말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되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또는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계란은 어떻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 죽었으니까 썩어.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본 여건 38도라는 온도만 탁 맞춰주면 생명이 딱 와서 그 계란을 썩지 않게 한다. 예. 네. 3주가 지나도록 안 썩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계란이 병아리로 변해 있더라.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봐도 와,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몰라. 왜 되는지. 왜 계란이, 썩는 계란이 안 썩는지도 몰라. 그렇죠? 어떻게 이게 안 썩냐 말이야. 이게 3주가 지나도 안 썩고 이게 어떻게 병아리가 돼 있냐. 생명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무엇을 모르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최소한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많은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도 몰라. 왜 썩는 계란이 안 썩는 병아리가 되는지, 이 놀라운 신비, 그렇죠? 이거를 모르잖아. 그거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이 세상에 흔해 빠진 게 교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되죠. 그렇죠. 그 자체를 모르고 교인이야. 그러니 내가 소위 믿는다고 해도 그 생명력을, 그 생기를 받지 않으면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말하면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 글을 각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만 깨달으면, 진짜 생명이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오늘 여러분 저 우리 주방 앞으로 지나오니까 거기에 뭐 있습니까? 꽃이 있어요. 무슨 꽃? 예, 보라색 도라지꽃. 아,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 꽃 모양 있죠, 그죠? 꽃잎 사귀의 모양, 그 디자인, 그리고 색깔, 향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유전자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얼렁뚱땅 지 마음대로 그런 색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보라색이 나오려면 유전자를 어떻게, DNA를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박수. 예, 예. 그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선미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로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진실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 보면, 지나오면서, 그 꽃 하나만 봐도 유전자 켜진다니까요. 예. 네. 그것이 건강이고 치유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그게 다 통달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발 강의를, 여러분이, 다 모두가 다 2부까지 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다 형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부 강의도 자꾸 반복해서 듣고 2부 강의는 집에서 여러분 꼭 강의 들을 때는 핸드폰 끄고 예, 다 집중해서 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예, 예. 그냥 들으면 소리만 들릴 뿐이지 뜻이 영이 와닿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한 얘기, 지금까지 한 얘기만 해도. 뭐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 스트레스 해소, 이거는 다 얘기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 이 말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꼭 지금부터 들어야 될, 분이 또 나갈 일이 생겼어. 예,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때려줄 수도 없고, 뭐가 전화가 왔든지 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참 좋겠다. 왜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뿌리인가? 그렇죠. 왜 조건적 사랑으로 살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조건적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화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화가 납니까? 조건적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야. 안 한다면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떠날 거야. 이제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란 걸 딱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떠날 수도 있어. 그거 사랑이에요? 그거는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부려먹겠다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남 내 마음대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사랑 안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는 나는 당신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지배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 중심적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 마음이야. 자기 중심적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이기심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은 알고 보면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이기심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이기심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렇죠? 내 속만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괴롭단 말이에요. 왜? 말을 안 들어줘. 말 들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다 끝나고 난 뒤부터 안 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왜 결혼했던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순전히 말 안 들어주는 남편도 이기심이고 남편이 말 안 들어준다고 우는 나도 이기심이고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전부 이기심이요 욕심이야. 이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렇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못 해줄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석가모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고해야 사바세계야. 예? 네? 인생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야. 예. 네. 네. 그래서 석가 선생이 예. 네.
왜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기만 할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거지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 밥 동량해서 먹고. 그래가지고 이 인생이 이렇게 고통, 인생의 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고, 그렇죠. 그 고가 어디서 오느냐. 이 원인을 찾으러. 원인은 간단해요. 뭐를 알면? 영의 세계를 알면 간단하잖아.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고가 어디서 오는지를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왜? 아, 고가 없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이다? 대자 대비가 있는 곳이다. 대자 대비는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비,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고, 대자 대비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크, 대자 대비. 정말, 한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대자대비. 석가 선생님이 어쩌다가 대자대비를 발견했을까? 성령이 도와줬죠. 성령이 깨닫게 한 겁니다. 참,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석가 선생님 같은 분은, 이야, 이 삶의 인생이란 것이 왜 이렇게 고통의 바다에 고해? 이게 원인을 찾아서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이 동양사회에서 대자 대비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줬어요.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렇죠?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응? 근데, 석가 선생님, 그렇게 고생 끝에 대자 대비를 드디어 발견한 이유는, 응? 영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니까 뭐다? 이기심이다. 자기중심적 이기심이다. 욕심이다. 자, 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생겨요. 경쟁.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응. 대한민국, 특별히, 무한 경쟁 사회지.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간, 가운데는 뭐예요? 어정쩡. 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승자와 패자가 생기면, 승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 자아도취.
교만, 자존심, 자만심, 힘을 가지게 돼. 그렇죠. 이것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데, 그것이 불안입니다. 왜 불안해요? 승자는. 그렇지. 언제 패자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경쟁은 새로운 스타가 등장해서. 그렇죠? 예. 자기가 언제 이 승자의 자리에서 물러날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 패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승자들의 자도취와 교만과 자만심을 볼 때, 그리고 또 이 승자들은 패자를 보면서 뭐 해요? 멸시하죠. 그렇죠? 이 멸시하는 것을 패자들이 느끼면서 승자를 향한 뭐가 나와? 분노와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회가 분노와 증오가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지금.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지금. 예. 지금, 뭐,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 예?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 우리는 증오해야 된다. 승자들의 꼴이 보기 싫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 미국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야. 이제 패자는 무슨 마음에 그냥 사로잡혀요? 패배감, 자괴감, 그 다음에 뭐요? 절망. 응. 그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우울증, 유전자 팍 다 꺼지는 거죠. 우울증, 자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를 보면 그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라니까. 저거를 해결하, 저거를 대체하지 않으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 그렇죠. 패배감, 절망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승자에 대한 뭐예요? 질투심? 막, 그래서 어정쩡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이제 정정한 사람들 속에서는 또 이제 악령이 역사해서 복잡한 일을 또 만들어.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살면 결국 생기가 막혀서 어떻게 유전자 어떻게 예? 유전자 꺼짐, 이것이 뭐예요? 질병이야.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불러. 자, 또 봅시다. 자, 이제 승자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패자는 또, 근데 승자는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
패자는 점점 뭐요? 절대 다수가 돼. 그러면 결국 패자의 세상이 돼. 예. 이렇게 돼,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정권은,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수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 누가 뭐, 잘못해서 뭐, 이게 아니야. 왜? 왜? 정권도 뭐예요? 정권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다수 쪽으로 기울어 가야지. 그래서 뭐 누가 밉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 이 뭐예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끝끝내 글로 가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승자는 이제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칭찬 받고 패자는 뭐요? 맨날 멸시나 받고 꾸지람이나 듣고 벌 받아. 그렇죠? 그 이제 벌 받으면 어떻게 돼? 뭐가 생겨? 여기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발생하여? 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 착해도 착한 척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선이 생긴다. 이 세상이 범벅이야, 이거. 이거 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살맛 하나도 안 나죠. 그러나 이런 범벅 속에서도 살맛 나는 때는 언제요? 자,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 순간만은 행복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져야만 거기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전부 이거 범벅이야.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야. 사망이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이 조건적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이런 것이 꽉 찬, 이 스트레스가 꽉 찬 또는 어둠이 꽉 찬 또는 뭐요? 사망이 꽉 찬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우리가, 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나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 스트레스는 쫙 없어진다 이거죠. 알겠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너무 이제 이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는. 네? 너무너무 간단해. 스트레스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해소된다. 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네. 자, 간단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하고 간단해. 자, 여러분, 어떤 참, 참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새 식구가 참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참, 직장에 충실하고,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가정적이고 부인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그런 아빠가 자 이제 저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가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게 백화점에 있어서, 살려고 했는데, 미국 가니까 너무너무 싼 거야. 그래서, 미국서 탁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6살 먹은 아들한테 탁 장난감을 주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꿈에 그리던, 근데,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좋은 걸 가졌으니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어린이 놀이터 가서 이제 조물애기들 다 모아놓고 다 이게 원격 조정 리모컨 돼서 착 가는 거야. 착 가는 거야. 자동차가. 애들이, 와! 하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한 12살 먹은 놈이 지나가다 탁 보고, 얘 너무 너무 갖고 싶어. 얘는 어떤 애냐면,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맨날 집에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그런 저런 이런 장난감을 가져본 일이 없어. 얼마나 가지고 싶어. 그래서 애가 다 기어를 봐서 다 장난감 짚고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다 뺏어 가지고 다 도망갔어. 여러분, 그 5살 6살짜리가 그 스트레스 아니요.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악을 써요.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돼? 팍! 꺼집니다. 네, 무섭게 꺼져요. 큰일 나. 이게, 이 시간이 오래 가면, 진짜, 병나. 5살짜리로 갑시다. 그러면서 자기도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고통스럽지. 그러면 이 고통 해소법이 뭐예요? 어떻게 얘가 고통을, 이 고통을
예?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엄마. 그래서 애가 본능적으로 뭐라 그래요? 엄마! 간단하죠? 엄마에게 가야만 풀린다는 걸 알아. 엄마에게 가야. 엄마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랑을 상징하는. 네. 엄마! 가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서 엄마! 하는데 엄마가 나하고 없다. 이러되면 이제 유전자 막 엄청 꺼지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마침 엄마가 있었어. 왜 그러니? 엄마 앞에 스트레스 막 풀어. 그 풀 때가 있어야 돼. 스트레스 풀 때라는 것은 어떤 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거 안 못해. 엄마 앞에서 막 엄마, 이리 와라. 어디? 품에 안아.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엄마가 다 듣고. 그 아주 나쁜 새끼구나.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경찰에 신고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잘 안 풀려요. 그 나쁜 놈 잡힐 때, 잡아가지고, 뭐, 경찰이 또 뭐 어쩌고, 경찰서에 가서 설명하고, 뭐, 이것도 스트레스야.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키워요. 이 현명한 엄마는 어떻게 했게?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지. 우리 아빠는 가정에 착실하고, 엄마도 너무 사랑하고, 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장난감도 사다 줄 수 있고, 우리는 참 행복해. 근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일 거야. 아빠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서 고함이나 치고, 가구나 때려 부시고, 엄마는 울고, 장난감 이런 거 관심도 없는 그런 아빠일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거 가지고 노는 거 보니 얼마나 갖고 싶었겠냐. 그래서 뺏어 가지고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런 아이한테 오늘 네가 이런 장난감 한 번도 태어나서 못 가져본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거를 하나 그냥 줬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아빠가 또 하나 사줄 수 있어, 꽃 같은 거. 그러면 애가 뭐요? 아빠가 하나 또 사줄 수 있을까? 그럼 엄마, 그럼. 아빠가 왜 꽃 같은 거 하나 다시 안 사주겠니? 정말? 그럼.
그러면 엄마가 오늘 아빠한테 전화해. 전화하지. 네가 해도 되고. 스트레스 다 풀렸어. 다 풀렸어.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빙신 같은 게왜 그렇게 뺏기고 있어? 끝까지 따라가서, 어? 그게 우리 사회야. 그러면 장난감도 뺏기고, 엄마한테 빙신 소리도 듣고, 스트레스가 더 쌓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유전자 끄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 사망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더 이상 직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U턴을 해야 돼. 반대로 돌아야 돼. 그 U턴 하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그게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길이고, 그 유턴, 새로운 출발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삶 전체 방향이 어떻게 사망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안에서 살기보다는, 이제는 어디로 나오겠다? 빛으로 나오겠다. 이거를 회개라 그래요. 삶의 방향 전체가, 예, 바뀌는 것. 그것이 뉴 스타트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이 사망에서 나오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장난감을 뺏긴 그놈이 그냥 죽을 듯이 악을 쓰고, 실제로 죽는 거죠. 이게 막 감마파야, 감마파. 베타파도 아니고. 엄마가 사랑을 가르치면, 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그 장난감 그냥 준 걸로 하자. 아, 그럼 알파파가 회복이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여러분의 치유도 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겠습니다.